이번에 많이 빠졌죠 여러분. 판매 스타트합니다. 라데타 향이 끝내주고 꽃도 3개월간은 여름이니까 두 달 가겠죠. 라데타 소개합니다. 요거 부작은 꽃봉오리 이제 터진 거고요. 요쪽엔 또 안 터져 갖고 있고 요 정도 수영 세 분 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가 요거는 5만원. 요쪽에 포트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트 소개합니다. 포트는 요 정도 밥에 이 벌분 원래 이렇게 쭈글쭈글 향기 나는 애들 꽃 떠올릴 때 쭈글쭈글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주문해 주시고요. 물건에 이상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꽃대 4대 기준으로 요거는 라데타 대품이죠. 이게 원래 판매가가 35,000원짜리입니다. 근데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 오늘 만약에 여기서 한 4개 빠지면은 방송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매장 온선윤들 저도 상대해야 돼서 몇 개는 남겨놔야 돼서 오늘 이렇게 향기 좋고 꽃도 3개월 가까이 가는 라데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시향처럼 향기 끝내주는 포켓너브 소개합니다. 아주 사철, 요거는 온도 변화만 주면 사철 꽃이 피죠. 포켓너브. 그리고 지금같이 여름에 이렇게 이쁜 흰색을 갖다 놓으면 아주 시원해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돼서 밥은 요정도. 기존에 팔았던 것보다 사이즈가 키가 크죠. 요거는 3만원 판매인데요. 아카시향처럼 은은하게 향이 좋고요. 꽃 봉오리는 조금 있고 다 개화가 오늘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현숙TV 생방송 보셔서 알죠? 꽃은 이제 개화된 거라 뭐 15일 정도는 너끈히 가고요. 요거는 꽃이 향이 좋은 대신 포켓너브는 여러분 온도 변화만 잘 주시면 1년에 3번, 4번도 꽃대를 올립니다. 그거 아시고 이번 기회에 좋은 포켓너브 이쁘죠? 이 정도 밥이면 괜찮습니다. 3만원에 제가 이것도 저렴하게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포켓너브. 그리고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분 드려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되세요. 인터넷 판매는 그냥 이게 제가 손에 이렇게 잡히는 대로 밥 생긴 건 다 다르게 생겼죠. 사람 생긴 것도 다르듯이 이렇게 잡히는 대로 그냥 포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밀타셰 신풍경도 많이 빠졌는데 이거 지금 꽃 색깔을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려요. 아직 작년에 잠깐 선보이고 한 3, 4개 선보이고서는 못 내놨다고 하는데요. 제가 벌브 골드를 작년에 팔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굉장히 이쁜 밀타셰 그걸 텐데 원종 호접란처럼 막 체크가라가 있어서 심지가 빨강 만약에 그거라면 이거 이 물건은 더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밀타셰 신품종에 들어와 있는데 꽃대가 4대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대품이죠. 이렇게 보시면 밥이 벌브가 원래 이거는 골드색이고요. 여러분도 보시게 골드입니다. 골드고 원래 전체가 다 골드예요. 그리고 꽃대가 4대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밀타셰보다 밥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래 5만원 팔려다가 제가 4만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왜? 꽃사진을 못 불러와서요. 꽃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품종이기도 하고 꽃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드리죠. 요것도 이 밀타시아는 여러분 꽃 피면 두 달 정도 가고 향도 향긋하니 좋습니다. 근데 향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고 주문해 주시고 꽃대가 4대기가 쉽지 않은데 꽃대 4대나 됩니다. 4대 기준으로 갈 거예요. 판매가 4만원에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호접란 엘레강스 판매가 24,000원. 그리고 대만 호접란 오늘 조금씩 입고 됐는데 여러분들 조금씩 소개해 드릴게요. 요 골드무늬 향기난 이제 향기 강한 레드보라 향기난 이 정도 사이즈 미니노랑이도 향기난이죠. 지금 제가 다 소개한 거 향기난. 그리고 향기 3색조 매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퍼시피 요거는 원종하고 교배한 종인데요. 생긴 것도 원종처럼 생겼고 입장도 원종처럼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수량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매장 오신 분들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한 장 띄워드립니다. 원종이 입고가 몇 개밖에 못 돼서 방송용으로 못 팔아요. 왼쪽에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것도 요것도 여러분 아주 예쁘죠? 요것도 매장 오신 분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수량이 많아요. 방송분으로 파는데 수량이 적은 거는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2만 5천 구독자인데 인기 많은 애들 내놓으면 기본이 막 30명, 50명 전화하는데 뭐 3, 4개 팔려고 그걸 열어놨다가는 주문 폭주에 제가 품절됐습니다, 품절됐습니다. 그런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주문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수량이 30개 안 되는 거는 방송에서 제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원종은 종류별로 지금 매장에 오시면 하나씩 다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인디고 오늘 폈는데 하나씩 다 팔 수, 여러분들 다 드릴 수 있어요. 이쪽에도 다 지금 원종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장 오신 손님들 위해서 제가 다 하나씩 빼놨어요. 그리고 향기 좋은 코디게라 소개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한 것 중에서 향기는 얘가 최고지 않을까. 아타라 코디게라는 분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꽃도 이렇게 보라 컬러가 잘 없죠. 아주 향이 끝내줍니다. 아타라 코디게라 소개합니다. 외대고요. 아타라 코디게라도 꽃이 3개월 가는 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향도 진하고 꽃도 오래갑니다. 지금 제가 소개했던 포켓너브 뭐 라디에타 코디게라로 따지면 향 제일 진한 거는 아타라 코디게라예요. 그렇게 아시고 주문하시고 지금 최고 상태로 대기 중이요. 몇 개 없어요. 오늘 방송분에 한 3, 4분 만약에 나간다면 이것도 이제 방송분으로는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타라 코디게라 외대 요 정도 수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35,000원에 3분 드립니다. 아타라 코디게라 있을 때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이락 프로스트 다운도 많이 빠졌죠. 이거 원종 자이락 프로스트 다운은 흐미디블 종류입니다. 여러분 신품종 작년에 선보였죠. 꽃이 이것도 3-4개월 가고 향도 약간 있습니다. 자이락 크로스트 다운은 포미디브는 향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꽃밥 있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 벌보는 4개에서 5개 정도 되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걸 원래 벌보 2, 3개짜리를 7만원 팔아야 돼요. 근데 벌보 연수TV가 5개 5개짜리 기본 5개짜리예요. 뭐 입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벌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대 봉우리 이렇게 있는 거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판매가 7만원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쌍대가 있어요. 이게 벌부도 5개인데 쌍대 꽃이 머문 거 이거는 8만원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8만원에 가져가세요. 외벌부 꽃대 외대에 나온 거하고 쌍벌부에 꽃 잔뜩 물은 거랑 가격이 달라지세요. 외대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시죠? 쌍벌부에 꽃대 잔뜩 물은 거는 8만원에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데려가세요. 카틀리아 마리송은 다 나갔고요. 여기 향기 끝내주는 은하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이락 프로스트다운 은하 쿠팡 손님들 제가 열어놨어요. 코디게라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방송 끝나고 코디게라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네이버 가서 이온수TV 호점락 들어가서 묶음 배송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이거 프로스트다운 외대 기준으로 올려놨고요. 은하도 올려놨어요. 보고 아시고 그쪽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은하 향기 끝내주는 신품종이었죠. 올 봄에 선보인 은하 꽃봉오리 안 망가집니다. 꽃 이렇게 다 올라온 거는 일부러 제가 올라온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직 터지기 전이고 판매가 유튜브 방송으로 2만원 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다 매장용 이렇게 아주 꽃핀 거 보여드립니다. 아주 예쁘죠? 특이하고 이제 터지는 겁니다. 최고 상태로 지금 입고돼 있고 폭박스 핑크 어저께 날려놨던 폭박스 핑크 소개합니다. 요 정도 밥이 지금 뒤에 풀이죠. 요 앞으로 쏠렸어요. 수영은 여러분들 매장 오셔서 골라가지 않는 이상 저희는 그냥 랜덤 발송합니다. 수영 그런 거 보고 못 보내드려요. 그 수영 여러분들 따지실 것 같으면은 매장 오셔서 골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폭박스 핑크 오늘 몇 분 드릴 수 있어요. 8만원짜리 더 반 많은 것도 있으니까 그건 문의 주세요. 그리고 이거 반다. 와 진짜 멋있다 반다. 이쪽에 지금 방송으로 소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거는 매장 오신 분들 쇼핑하시라고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로 제가 해드렸어요. 요거 지금
아라타 코디게라도 부작용이 지금 돼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에리데스 알바도 여러분들 대기 하고 있고요. 아, 하여간 이쪽에 지금 꽃대 나온 게 꽤 많아요. 호접란, 뭐 카틀레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비공개로 할게요. 이거는 매장 오신 분들 또 이제 새로운 거를 접해야 되니까 매장 오신 분들 위해서 비공개합니다. 차밍걸 홍 중품 요 이제 빠지면 안 돌아올 겁니다. 덴드로비움 향 좋고 꽃피면 온도 변화 필요 없이 꽃이 나옵니다. 차밍걸 홍 신품종이었죠. 판매가 중품 이 정도 2만원, 소자 만원. 그리고 판타지아 소개합니다. 성신골드 판타지아. 요 지금 꽃 터지기 직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겨울에 향기 좋은 그 판타지아입니다. 아, 애기일 뿐인 건데요. 애기도 꽃대 다 나옵니다. 제 거 나온 거 지금 보여드렸죠? 판매가 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설 15,000원. 백합 15,000원. 관설 2만원. 요거는 한 번만 드릴까요? 설주는 잘 안 파는데 제 방송으로 설주 동학란 중에서 좀 고급으로 들어가죠. 설주 판매가 2만원. 그리고 엉팽 소자 2만원. 이렇게 꽃이 핍니다. 계란 노른자처럼. 그리고 요거 고가들은 매장에 오시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묵사자무늬 하나가 꽃이 터졌어요. 어저께 봉우리는 오늘 터진 겁니다. 상관없겠죠? 이거 꽃핀 거 하나 원하시면 요거 15,000원에 드립니다. 묵사자무늬 꽃대 오늘 터진 거 15,000원. 태양안이 이제 꽃대 있는 게 여러분 다 나갔죠? 하나 있네요. 꽃대 있는 거. 이거는 꽃이 있든 없든 잘 나갑니다. 태양안은 15,000원 판매가. 부작용으로 아주 사랑받는 태양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옹팽 대짜 4만원. 꽃이 이렇게 피죠. 단정학은 대명소꽃 꽃이 크고 단정학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큰 단정학입니다. 요거는 그 아래 사이즈 애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요 관상용으로 이뻐서 여러분들 집에 놓고 키우기 좋아요. 판매가 만원. 그리고 코코메리아컴은 여러분들 아시는 아주 귀한 덴드로비움. 우리나라에서 아직 꽃 피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첫 번째 행운하였으면 좋겠네요. 코코메리아컴 와셀이나 링겔포메처럼 귀한 꽃이 핍니다. 작고. 그래서 판매가 요거 3만원. 밥도 많죠. 3만원에 몇 분 드립니다. 그리고 난리 났던 많이 빠졌죠. 매장 오신 분들 쑥쑥 가져가니까 지금 요게 히비키가 난리가 났어요. 요 쿠팡에 열어놨어요 여러분. 쿠팡 가서 주문하세요. 히비키가 이게 키가 짤막하면서 꽃밥이 물어가지고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장 오신 분들도 바로바로 들고 가는데 랜덤 발송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포장해드립니다. 2만원 히비키. 히비키 지금 파는데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히비키가 지금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8월달이나 돼야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오닉스 꽃이 이렇게 피면 이렇게 피고 향기 끝내줍니다. 여기 지금 한 세 분만 제가 방송분으로 드리고 이제 막을 겁니다. 레오닉스 3만원. 밥 요 정도 됩니다. 이거는 원종이라 워낙 비쌉니다. 원종이라 레오닉스 판매가 5만원. 여기 지금 꽃대 물은 게 하나 있는데 매장 오신 분이 행운아 되실 것 같습니다. 꽃대 물은 거 하나 있네요. 그 진해발 토종 진해발 이거 매장 오셔서 하고요. 여기 보시면 벨라투룸 식용석고 중절석고 귀한 메디오칼칼 원종들 다 매장에 여러분 있어요. 이거 수량이 없어서 방송으로 못 팔죠 지금. 그리고 폭팍스 핑크가 난리 났었는데 알바 매장에 오시면 있습니다. 다섯 개. 여기 보시면 매장에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대자금 금리파리가 아주 예쁜 대자금 판매가 2만원. 그리고 금류왕 판매가 15,000원. 여기 보시면 성이 보라색 꽃이 핍니다. 향이 당연히 좋죠. 판매가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원더랜드가 이렇게 예쁩니다. 원더랜드. 이건 쌍대 제가 보려고 해놓은 건데 쌍대 오늘 터졌는데 이렇게 예뻐요. 이거 지금 봉오리 있고 쌍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판매가가 얼마였지? 3만원. 여러분 요거 언더랜드 쌍대 판매가 3만원. 오늘 하나 한번 받고 외대 하나 있어요. 지금 저쪽에 보면 외대 하나밖에 안 남은 청금 모주 이거 나갔어요 여러분.
천금 모주 이거 잘 구매하셨습니다. 천금 모주는 꽃대도 잘 올리고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묵었고 여기서 얘네들을 배출한 거라서 그만큼 값어치도 있지만 꽃대도 손쉽게 올리죠. 세월이 많이 된 거니까. 이 천금 이 모주는 십몇 년이 된 거예요. 10년이 후딱 넘은 거기 때문에 꽃대도 손쉽게 올라옵니다. 요거는 나갔어요. 여기 지금 언더랜드 하나밖에 없죠. 천금 꽃이 피면 이렇게 꽃이 화려하고 이쁘고 향이 끝내줍니다. 천금은. 천금 안 키워보신 분들은 꼭 키워보세요. 천금은 진짜 향 좋아요. 꽃도 크죠? 동양나라하고 서양나라하고 교배에서 나온 건데 여기 지금 천금 이연스티비가 팔죠? 이거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모주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15년, 14년 된 거니까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천금 이 사이즈도 여러분 5, 6년 된 거예요. 그래서 꽃대 다 나와요. 온도 변화 여러분들이 잘 키워야 나와요. 근데 천금은 쉽게 꽃대 그렇게 나오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나오면 몸값이 비쌀 리가 없죠. 천금은 세월도 많이 묵어야 되지만 꽃대 올리기가 힘든 게 천금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천금은 꽃대 올리면은 2만원 포트가 꽃대 나오면 5만원 팔아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요게 꽃 없죠? 25,000원에 이연스키비 판매합니다. 꽃 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비매품이에요. 이연스키비 비매품. 모주. 저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서 모주를 갠신이 구해온 거라서 요거는 판매 안 합니다. 이연스키비가. 요거는 여러분, 매장에 오신 분들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풍란이 이제 다 나가고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꽃대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원래 45,000원 팔았던 거예요. 꽃대 3개 지금 현재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45,000원 판매인데 오늘 방송에 한 분 3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꽃대 3대. 이거 오늘 3만원에 안 가져가시면 그냥 매장에서 팔게요. 이거 히비키가 입고가 될 거예요. 원종 히비키가 조금 많이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 그래서 오늘 판매합니다. 브릭틱 오션은 원래 귀에서 5만원 파는 데도 있어요. 히비키 원종. 요거 판매가 3만원에 오늘 방송에 판매할게요. 매장 오시면 버튼탑 포트가 있어요. 여러분 홍조 밥 많은 거 15,000원 저쪽에 밥 적은 거 만원입니다. 요거 황조는 없어서 매장 오신 분 드릴게요. 그리고 온실 댄시거 최고 상태로 들어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도 최고 상태죠. 쌍대 이렇게 생겼고 밥이 다다다다 붙었고 꽃이 뭐 온실 댄싱걸도 꽃이 뭐 2-3개월 가죠. 온실 댄싱걸 바로 집어가죠. 꽃 피면 너무 예뻐서. 쌍대가 구해오기 힘든데 이연스대 쌍대를 구해왔죠. 여러분 쌍대 25,000원 드립니다. 쌍대 25,000원. 그리고 단정화 이렇게 보시면 4만원짜리가 있고 저쪽에 3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봉황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향이 말도 못하기 좋고요. 뭐 공황도 여러분 잘 키우시면 꽃대 올리겠죠? 판매가 15,000원. 소개합니다. 누진랜드 제가 취급하는 거는 브랜디드입니다. 프리미엄 그 밑에 단계인데요. 프리미엄도 제가 다른데 10만원씩 파는 걸 이연스티비가 8만원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시세죠 이게. 이번에 제가 가져온 건 프리미엄을 못 갖고 왔고요. 브랜디드를 갖고 왔는데요. 프리미엄 지금 수입이 이번에 안 됐죠. 그래서 브랜디드를 입고 했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1kg가 80m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1kg짜리 수태입니다. 그거 표기 정확한 표기니까요. 그거 내용 다 밑에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렇게 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고 첼레산 수태는 요거는 500g 32,000원 150g 12,000원에 판매하고요. 팔각화분은 안쪽 지름 8cm부터 9.5 왔다 갔다 합니다. 높이는 거의 10cm 되죠. 제가 파는 거는 10cm 높이 그 정도 높이여서 수영이 예쁜데요. 요건 12,000원입니다. 철사는 별도세요. 제가 8,000원짜리가 있었어요. 폭이 좁은 게 이제 요 한번 구멍 한번 저기 안쪽 지름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를 표가 나죠. 요거를 제가 8,000원 팔고 요걸 12,000원 팔았던 건데 요거는 지금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12,000원짜리 안쪽 지름 8cm에서 9.5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이 수작업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철사 없이 12,000원 판매고, 타공부는 저희 취급 안 하고요. 특대품 제일 큰 거, 팔각화분 중에 킹카틀레아 같은 거 심을 수 있는 그런 특대품 팔각나무인데요. 요거는 판매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레지 약을 안 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벌레지 약 꼭 치셔야 돼요. 아, 총체벌레, 초파리, 모기, 파리, 깍지벌레, 손벌레까지 전멸시키는 프로킬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프로킬 약입니다. 요거. 연수키비는 정품만 판매하죠. 7,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맹이 비료도, 농장에서 쓰는 알맹이 비료는 저가고요. 연수키비가 파는 오스모 코트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네덜란드산 알맹이 비료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하해단지가 10,000원씩 판매합니다. 연수키비 난원에서는 8,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비영양제도 이온스TV는 제일 좋은 걸 취급하는데요. 일제 하이폰 X 제일 알아주는 거죠. 이거 판매가 10개 들어가 있는 거 세트 8,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대립난서, 여러분들 대량 필요 없으신 분 많으세요. 소량 1리터짜리 2,000원입니다. 대립난서. 그리고 중립난석도 1리터짜리 2,000원이고요. 바크는 뉴질랜드산 대립바크, 여기 보시면 알맹이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제일 좋은 겁니다. 프리미엄 뉴질랜드 프리미엄 3리터짜리 8,000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립바크 약간 알맹이 약간 작습니다. 요거보다는 중립바크는 똑같습니다. 3리터 8,000원. 그리고 국산바크를 제가 취급하는데요, 국산바크는 소립 중립 섞인 겁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긴 해도 저가로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인데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렇게 하시고, 제주 돌도 제가 취급하고, 유목도 취급하는데요. 유목은 매장 오신 분들한테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유목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판매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수입 안 들어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수입 들어오는 기간을 기다려야 돼서 이거는 매장 오신 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별로 가격별로 6,000원부터 18,000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은 재료를 제가 판매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 여기 보시면 위에 뉴질랜드 수태 150g짜리 판매합니다. 15,000원입니다.